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프린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앱선에서 프린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량이 너무 딸려서 한참 만에 받긴 했는데 아주 대단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린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들떠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프린터가 신제품이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프린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올라왔어요. 더 이상 뭐 기술적으로 큰 변화나 혹은 개선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화된, 그 안정화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안정화된 형태의 프린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신제품에서 기대할 만한 것도 별로 없었고 별로 새로운 게 나올 만한 건덕지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이제 판매를 위해서 업데이트 정도라고 생각하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번 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소한 것 같아서 상당히 흥분되는 그런 프린터가 한 대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큰 프린터, 그 앱선에서 나온 커다란 LFP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 큰 형태의 프린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P7540인가요? 그 숫자가 너무 어그러워서 단순해서 숫자 3개 이상은 잘 안 되거든요. 그 모델하고 또 그 상위 기종인 P9540, 예, 그 모델이 나왔었어요. 이제 슈어컬라 P 시리즈 나가는 포토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앱선에서 나오는 그 형태의 프린터가 있었는데요. 그거의 데스크탑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P904 버전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904 버전이에요. 904랑 704랑 두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904랑 704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사이즈가 달라요. 얘는 A2까지 지원되는 거고요. 걔는 A3 플러스까지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904가 조금 더 큰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봐야 될 것도 많고 설명드릴 것도 좀 많은데 이 제품 소개하기 전에 제가 오픈박스 영상을 찍으려고 봤는데 박스가 너무 커서 따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오픈박스를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돌아왔습니다. 보셨죠? 큰 박스여서 저희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따로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테이핑이 되게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프린터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 움직이는 부분과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는 상당히 복합적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모든 유닛들을 운송 중에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잘 찾아보시고 다 뜯어내셔야 됩니다. 프린터에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는 보는 족족이 잘 뜯어주세요. 실제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뜯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핑 뜯는 거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대단한 것들이 있진 않아요. 뭐 간단하게 최소한에 딱 연결하면 쓸 수 있을 정도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샘플로 종이도 넣어주고 그랬는데 요즘 박스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샘플 종이도 없고요. 뭐 잉크도 기본 패키지 잉크 하나 들어있고
대신에 유지보수 탱크는 하나 추가로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있길래 난안 들어있는 줄 알고 뜯었는데 하나가 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걸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모든 색깔은 올 블랙으로 디자인됐어요. 그래서 뭐 군더더기 없이 뭐 디자인이라고 뭐할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완전히 다 블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련되도록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덮었을 때뭐 자석 처리해 놓은 거, 페이퍼 피딩하는 거와 페이퍼 배출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싹다 들어가고 잘 정리되도록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이렇게 덮으면 훨씬 더 깔끔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뭐 이런 형태나 이런 건 되게 잘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형태를 잘 만들면서 배선이나 혹은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A2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형태의 프린터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종들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도자료나 뭐 이런 그 매뉴얼이나 이런 데 보면 30% 정도가 줄었대는데 정말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옆쪽은 거의 최소화시켰어요. 그게 아마도 페이퍼 사이즈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줄일 수가 없어서 옆부분을 줄여야 될 텐데 그게 상당히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헤드라든지 이런 유닛 자체가 갔다가 올려면 이 끝쪽에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꽤 많이 줄여서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되게 컴팩트하고요. 무게도 예전 기종에 비해서 좀 가벼워졌어요. 물론 뭐 들고 움직일 일이 그렇게 많은 제품은 아니지만 처음에 세팅 하거나 이럴 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요전 모델은.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가벼워요. 그렇게 가벼워진 데는 아마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얇게 쓴것 같기는 해요. 앞에 헤드 유닛이 움직이는 그 베이스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게 쇠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접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 외형을 다루는 플라스틱 쪽은 좀 얇아지기도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걸 뭐 던지는 것도 아니고 들고 다니는 장비도 아니기 때문에 좀 플라스틱이 얇다 그래서 파손 위험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무게도 줄이고 사이즈도 줄이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다. 뭐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지 시스템 쪽을 좀 보면요. 요게 예전에도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용지가 크기 때문에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3단을 하는데 요 3단에 아이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망 사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옆에서 잘안 보시겠지만 중간에 여기가 망 사용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솔리드한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이렇게 망 사용으로 돼 있어서 무게를 줄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먼지나 이런 것에 좀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사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프린터 쓰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여기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럼 먼지가 이 밑으로 해서 헤드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잉크젯 프린터는 먼지 유입이 헤드 수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먼지가 이렇게 쓱 내려오지 않는 그런 구조가 좋아요. 그래서 먼지가 안 쌓여 있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디자인은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예전에 이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이거 뒤에 열심히 닦아주나요? 안 닦아주지? 혹시 닦아보신 적 있어요? 저도 거의 닦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먼지 안 닦을 거, 뭐이 옆에 끼는 먼지야 뭐 상관없죠.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쌓여 있으면 어때?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먼지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 설계된 것 같아요. 물론 안 쓰실 때는 종이를 빼고 덮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먼지를 안 들어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후면부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후면부에 롤지를 연결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추가로 옵션으로 달수 있어요. 요거는 옵션 유닛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뚜껑이 덮는 형태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옵션으로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피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이쪽도 망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망사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이렇게 문짝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지나 이런 것들에 좀 자유롭습니다. 쓰지 않으실 때는 넣어놓는 게 좋아요. 그게 최대한 먼지를 줄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이고 여기 이제 파인아트 페이퍼라든지 그 두꺼운 종이를 사용할 때는 요 트레이를 이용하고 뒷면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로 넣어서 이렇게 롤되지 않고 이렇게 접히지 않은 상태로 피딩이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잉크는 전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열어도 되나? 샥! 오. 경고 메시지가 나오네요. 전면부에 들어가 있고요. 잉크는 총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들어간 잉크는 울트라 크롬 프로 10 잉크예요. 그래서 10개 잉크가 들어갑니다. 요 상위 기종은 12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보다 그린하고 오렌지가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린하고 오렌지가 빠지고 대신에 바이올렛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블랙과 그 블랙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매트 블랙과 포토 블랙이 들어가는데 요것 또한 노즐에 각각 잡혀서 그 잉크 교환 시스템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잉크는 10개가 들어가고요. 용량은 좀 줄었습니다. 그건 아마 이 케이스를 줄이다 보니까 사이즈 때문에 줄어든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 원래는 80mm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50mm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50mm 정도면 크게 무리가 될 정도의 양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잉크를 구매하지 못했어요. 잉크한 세트가 더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잉크를 추가로 몇 세트를 더 구매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잉크 값에 대한 가격도 잘 몰라요. 요게 한 세트가 아직 지금 재고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가격도 못 물어봤는데 요 잉크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전보다 조금 내려가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해봐요. 용량이 줄었으니까. 그죠? 결국에는 뭐 카트리지 안에 모든 용량의 잉크를 다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잉크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린터에 유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작아진 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다른 것들이 많은 것들을 극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이제 유지보스 탱크가 있어요. 유지보스 탱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 유지보스 탱크를 교환할 수 있도록 뭐 소비자가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쉬운 앞쪽에 있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지보스 탱크는 반드시 저렇게 노출되어 있고 교환이 되도록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프린터들은 유지보스 탱크를 안 해놓거나 그래서 만약 그게 넘치거나 그러면 AS센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파기하는 그런 형태로 취했는데 생각보다 잉크에서 유지보스 탱크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지보스 탱크가 저쪽에 오픈되어 있다는 게 교환 시스템으로 충분히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형태적으로 다른 거는 이 안쪽 면에 조명이 들어가요. 이거는 지난번에 보셨던 P7540과 동일합니다. 7540하고 9540도 마찬가지로 그 프린트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얘도 그렇게 됐어요. 물론 위쪽이 투명하긴 하는데 약간 좀 짙은 그레이나 블랙에 가까운 아크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이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손전등을 하거나 이러면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되는 과정이 보여요. 종이가 정확히 피딩이 됐는지 그리고 뭐 제대로 뽑고 있는지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고객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준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기능입니다. 예전에 그것 때문에 뚜껑 열고 막 뚜껑 닫은 것처럼 하도록 막 그 페이크하고 막 이러면서 중간에 보고 했는데 안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전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세팅하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잠깐 보니까 종이를 인식하는 걸 약간 광 센서 같은 거로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인식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확히 피딩이 되고 위치 잡거나 이런 것들이 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프린터에 비해서 처음에 종이가 피딩되고 위치 잡는 과정이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가 딱 세팅되고 조금 기다려서 정확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팅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종이 피딩 시스템이나 이런 건 훨씬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센터 중심으로 종이가 세팅되기 때문에 아마 헤드 움직임이나 이럴 때 종이를 치거나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화면에 터치 패널이 들어갔는데요. 터치 패널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조금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터치 패널이 4.3인치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르는 감각이나 이런 거는 예전 거보다 조금 더 센서티브해졌습니다. 예전 건좀 꾹꾹 눌러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요번 거는 좀 톡톡톡톡 치는 정도만 눌러도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고 그래서 빠르게 세팅을 했어요. 화면이나 인터페이스, 뭐 메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깔끔히 정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액정의 색감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형태적인 건이 정도가 다예요.